아, 성산읍 난산이 왔습니다. 예. 선비의 고장. 그렇게 문관과 무관 얘기에서 많이 나왔다는데. 예. 그 만약에 옛날에 태어났다면 본인은 뭐가 됐을 것 같습니까? 문관, 무관 뭐 이런 것들. 저는 문관이 됐지 않겠느냐. 정산이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하지 말라. 그냥 느낌이 약간 그 이방 느낌이 좀 나. 이방. 그러니까 무관 느낌은 약간 우리 그 현배실은 약간 아, 이 수염 예. 때문에. 경보는 약간 그 네. 전 장군이죠. 무조건 장군. 나라를 지켜. 아니 그나저나 야, 그 지난주 그 시트콤에서 그 아역을 했잖아요. 예. 예. 그 추운 날씨에 반바지 입고 스타킹 신고 얼마나 이 도가니가 시렸겠습니까 여기가. 그렇죠. 그런데도 그 아역을 다 했어요. 와. 고생이 많습니다. 또 경보에 딸과 함께 나왔잖아요. 아. 딸 친구로 나왔잖아요. 거기 그 저 등장했던 어린이 두 명이 그 실제 딸이죠. 예, 예. 꼭 우리 그 경본의 딸 말고도 그렇죠. 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는 저런 그 연기를 좀 해보고 싶다거나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문을 열어놓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는 소감수단은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럼 신청 전화번호도 그럼 자막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예,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연간 그 진행하는 그 시청자와의 소통 뭐 예. 그런 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같이 보고 예. 또 서로 소통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자는 것이 예, 네. 예, 오늘의 또 주제고요. 자, 우리 또 난산이 왔으니까 예. 또 우리 난산이 우리 고향 마을을 지키는 분들을 우리가 또 열심히 만나서 또 열심히 또 시청자분에게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뜨거운 각오 우리의 초심을 잃지 말고 오늘도 구호를 외치면서. 난산이 마을 곳곳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호 준비. 예. 시작. MBC.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감수다. 예. 아니 수감수다. 아니 이거 무슨 이거 뭐 행수가 이거? 아, 영농 폐기물 분리하는 맛이. 예? 영농 폐기물 분리하는 맛이. 영농 폐기물? 예, 예, 허구 허구 많이 담았다기. 잘 골라주세요. 영농 폐기물 먹고 와. 농사 지면서 나오는 것 중에서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아. 재활용할 수 없는 거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 돼. 그 폐기물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 폐기물 업체에서 갖고 가시면 그 약간의 이제 예. 머니가 나옵니다. 게. 그럼 이제 분해 작업으로 우리가 유통할게요. 저 처음 저 뭔 뚜껑이과 저거. 저것도 농사용 뭐 폐기물이라는 거지? 원래 이걸 버리면 안 되는데 예. 그냥 몰라서 갖다 놓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영농 폐기물장이라는 것을 집화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이걸 예. 아마 그런 분들이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저 카메라 보면 잘 고릅니다. 이리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잘 갖다 버리려니 보라. 안녕하세요. 난산 분야입니다. 이곳에 그 농약병, 비료포대, 멀칭 비닐, 하우스 비닐 이런 거 외에는 갖다 놓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난산이 분야회 회원 수는 몇 명일까? 뭐 우리가 활동하는 회원 수는 12명이고 예, 등록된 회원 수는 20명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마을에는 되게 많은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다 있는데 12명이라고 해 못하는 거 없어 마시. 아 이게 마을 봉사도 다 하고 해. 절반 이상이 나와시게 마시. 예게 거의 다 나왔어. 예. 참석률이 대단합니다. 예예예. 예, 예. 나도 이제 보면 저 거들어 안 내끔해. 되고 예. 단결도 막 잘 됩니다. 게. 나 뭘 도와 안 내면 됐고 가. 아이고 자. 이거 이거 몇 분 하지도 않으신데 이거 허리 끝차질까 끝차질까라. 한 잔 마실까 마세요? 아니 잠깐만. 네. 우리 저 작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네. 네. 나 제안 하나 왔구다. 부녀 회장님 팬하고 나 팬하고 딱 반 나눠. 누기가 먼저 하느냐? 딱 반짝 갈랑. 예예예. 예, 예. 반짝 갈랑. 예. 어느 팀이 먼저 하느냐 행? 이긴 팀한테 몸빼 바지 딱 다 나눠주기로. 몸빼 바지 다 마스. 예예. 예. 어떤 마크 마시? 좋습니다. 노람수가 소감수다. 소감수다. 노인 회장님. 네. 저 난산이는 노인회가 굉장히 활성화된 데 들었수다게.
경험 좀 하세요. 예, 뭐 어떤 것들 힘쓰와? 라인 댄스 동호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현민자 강사 지도 아래 각종 행사 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야, 박수. 야, 우리 윤 회장 이거에 이거 몇 번 연습했 디가? 칼륨 연습했다. 밤새랑이야. 예예. 좀 만장먹 연습했어. 좀 만장. 우리 이장님한테 예. 이 예. 마을의 전체적인 거 예.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이웃이면서도 이제 정말 친구같이 아니면은 삼촌같이 그렇게 정답게 살고 있는 마을이고 작년부터 그 당구 동아리 한 25명 정도 회원을 확보를 해서 예예. 예. 지금 작년부터 엄청나게 활성화됐고 마을 이제 크고 작은 일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같이 그 협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우리 마을 책임자로서는 상당히 저 동아리 회원들한테 고맙게 느껴 마시. 예, 그 아까 그 얘기한 그 당구장. 예. 당구장 가면 그 저 당구 잘 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예. 이제 가근에 저 한번 한판하고 그냥. 예. 그럼 나 저 예. 가근에 저 그래 한번 영 한 간복구다. 예. 저 한번 없어. 노람지도 해. 예예. 예, 예, 예. 예. 아이가. 아이고 저 게임 하는데 미안합니다. 아이고 예, 고생했어. 예. 아니 저 다름이 아니고 예. 여기 저 회장님도 이사하시? 예, 예, 지금. 아, 회장님 어느 분? 아, 이거 뭐랑 잘생겼네. 아, 여기는 회장 뽑는 거를 얼굴로 뽑는 아, 거구나. 예. 당구가 이거 어떤 이 마을에 보니까 이거 쫙 이거 귀가 천이신이 맞지? 이거 예, 어떤 된 거고?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 리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예. 이런 스포츠도 운동도 되면서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예. 이렇게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나도 이거 저 허금 애심에 예. 우리 저 나누하근에 한번 저 게임을 하는 거. 아 그 소수다 이거 한번 해보지 마세요. 회장님이 심판 보는 걸로 없어요. 심판은 뭐 저 육지역 외국역 다니면 받대는 소문이 이상해하시. 거의 뭐 국제 심판이라네. 난산리가 월동무로 유명하다고 해요. 보기에도 큼직큼직한 게 정말 색깔도 예쁘고 정말 이 월동무가 그냥 무와 뭐가 다른지 또 얼마큼 맛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월동무 세척공장 사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네, 월동무가 정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데요. 이렇게 그 둥글고 이 파란색이 많이 나옴으로써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큰 거 작은 거 그 10개짜리 9개짜리 11, 12개짜리 이래가지고서 저 등지에 담습니다. 그거 사람 손으로 거치는군요. 네. 네. 이거는 사람 손으로 안 되면 그렇죠. 기계화는 안 되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세척 과정이 끝난 이제 문데요. 정말 깨끗하고 아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무가. 예쁜 것보단도 무는 맛있어야 또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먹으려고 사는 네.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맛을 보세요 무. 네네네. 언제 썰어 오셨대 이걸?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네. 생 걸로도 그걸 먹습니다. 과일 먹는 식으로. 맛있죠. 네. 깔끔합니다. 설탕물에 절었다고 해도 믿을 만한 배가 떼요 진짜 배. 우리만 이렇게 먹을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가면은 경로당 같은 데 가면은 네. 이거 요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무 요리를 잘 하시는 네. 분이 계시다 이 말씀이죠. 네. 네. 자 우리 그 팀이 정해졌습니다. 네. 아 우리는 저 미모를 겸비한 부녀회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자 우리 저 수급 경력 몇 년 되십니까?
오래됐어요. 대충 몇 년? 한 2, 3년 됐어요. 2, 3년? 예. 우리 부녀회님? 부녀회 활동한 지요? 예. 활동한 지가 한 36년. 야! 자, 여기서 연륜이 나옵니다. 시집 온 애기업은 부녀회 가입하려네. 그때부터 임원선이고 고자 활동했습니다. 자, 우리. 예. 저는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벌써? 예. 고등학교 때부터 부녀회 활동을 나 몇 살로 보이는데? 35. 아유 어쩜 아유 고맙습니다 경북. 아니과? 자 그러면 우리 팀 이름을 남부 팀. 남부? 남 난산 부녀회. 오케이 오케이. 남부 꼭 승리하고 말겠습니다. 응원 시작. 남부 남부 파이팅! 시작. 그만! 몇 초? 10초 90. 10초 90! 야! 자, 우리 부녀회장님 팀은 팀 이름이 뭡니까? 지금은 난산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남미라고 이름을 불렀었거든요. 아, 남미? 네, 그래서 남미라고. 그래서 우리 경력들은 어느 정도 되시고, 예, 부녀회 경력? 저기 35년. 35년. 아, 여기도 만만치 않네. 다음은요? 네, 저는 새내기입니다. 온 지가 여기 기농기촌 해갖고 3년 차입니다. 3년 차? 예. 경력? 20년 됐습니다. 20년. 아. 남미, 남미, 화이팅! 준비. 준비. 시작하면 할 겁니다, 이제. 에이, 준비. 시작입니다. 시작이 하는 거예요. 시장에 하면 안 됩니다. 시작! 야, 거기도 반지 쌈신 게. 빨리 방해작전 방해작전! 아이 빨리 준다. 애기 안 할래. 아 오늘 묵고 소가수다. 예. 네, 박수 박수 한번. 자, 텐디, 양 저 그냥 줄 수는 없수다. 이긴 건 이긴 거니까 이긴 사람은 받고 네. 진 사람들은 뭐 하다못해 뭐 장기자랑이라도 하나 해서 이걸 엉덩이를 이겨야 된다. 아니 뭐 노래라도 홍보해서 될까? 예? 네? 누가? 대표로 자 그러면 장갑 벗고 정월에 뜨는 저 달은 새 희망을 주는 달 2월에 뜨는 저 달은 몸풍지를 바른 달 아, 좀 놀고 웃으면서 하니까 일이 너무 재밌다 예. 자, 어쨌든 오늘 그 진팀도 장기자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드리는 거라서 예 모르겠다니까 다 안 돼 없지 그냥 예. 아니 난 이제 간식도 먹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 아까 그게 계속 걸리네 쓰레기를 정말 이 영농 쓰레기라는지 원래 영농 쓰레기만 영농 폐기물 쓰레기만 여기만 버려야지 그 다른 잡동 쓰레기들 이런 거는 정확히 클린하우스 가서 버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캠페인으로 한번 저 좀 짧지만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또 간식 먹거나 아우 잠깐만 아이고 이거 뭐라 이거 아이고 술병이 갖다 놓으면 대학에 술 먹으러 간 거게 여기는 영농태균만 갖다 놓는데 어? 생활쓰레기 여기 갖다 놓으면 과태료도 내요 아무처럼 하지 맙세 네. 에어컨 남아도 에이 아까워도 어쩔 수 없다 대결을자 아 잠깐만 아이고 게 이 술을 버리면 안 돼 마스게 이거 게 농약 영역 한다는 거 아주 물론 세 행과근행에 이거 폐품 하는데 우리 다 이거 모함신디 이 술을 경영이 농약이신 것 같다고 보면 어떤 겁니까 다시랑 경영 버리지 맙소야 예. 아
이제 다 끝났다. 대겸수야. 잠깐만. 그냥 무사 이걸 여기 와서 대겸수가. 무사 이거. 이거 여기 대끼면 안 돼 마시게. 이거 여기 대끼면 그냥 땅도 막 썩어 불고게. 이거 저쪽에 보면 영등 폐기물 장소 있을게. 아. 그디강 대께 사주. 아이고 이거 영 주사 그냥 양. 저디강 대께 돈 갚서야. 예예. 다멜랑 돈 갚서야. 예예. 예. 석고 파이팅! 파이팅! 야, 시계 석고 뭐죠? 대강공치열다 누랑공인가? 어, 뭐 대강사를 하고 안 되는지. 경기는 예. 우리 난산 팀이 이겼습니다. 10대 6으로 이겼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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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예. 마지막으로 이제 뭐 회원 모집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마디 해주시죠. 아, 우리 그 난산리에 거주하시는 주민이면 예. 누구나 와서 동호회 가입하시고 이렇게 같이 운동도 나눠 운동도 같이 하고 좀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난산리 동호회 파이팅! 네, 제가 월동물을 가지고 경로당에 왔는데요. 이미 큰 판이 벌어졌습니다. 예, 빙떡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맛이 어떠냐? 먹을만해요. 네, 맛 좋네요. 너무 맛있는데 네. 이 빙떡 안에 네. 이제 재료가 제일 중요한 게 무잖아요. 네. 근데 무가 전에 먹었던 빙떡이랑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맛이 굉장히 좋아요. 왜 난산리 무가 맛있을까요? 아니 땅이 좋으니까 토지가 좋아하니까. 자, 그럼 이쯤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맛 표현 배틀. 아이고 좋다, 빙떡 먹으나. 아싸. 좀 잡을라게. 되지 않을 수가. 왜 그 맛 진짜 최고. 최고. 얼싸 좋다. 좋다. 아이고 이런 맛좀 먹으면서.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이런 빙떡 덜 먹어본 내가. 아이고 이거 안 먹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거 난산이 와시나 이런 걸 맛보죠. 예, 이거 하나 먹어봅시다. 예. 아, 도수야. 예. 세 분의 맛 표현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상품은 정말 푸짐한 상품입니다. 바로 난산이 난산이 무입니다. 와, 이거 들기도 힘들어. 자, 그럼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두고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난산이 무로 만든 빙떡을 가지고 한번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왜들 저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꼬르르르 겁나 들려. 요새 먹방이 유행인가? 왜들 그리 배고파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뭘 먹을지 고민되면 급한 대로 텔레비 켜. 소감 수다 일단 틀어. 이 형제가 나오는 걸로. 여기는 떡을 먹어. 난산으로 만든 빙떡을 상상하고 시원해서 너무나도 맛있지. 아마 또 수다 오네. 인생 떡 Keep it up. 하나 더. 하나 더? 이장님, 아이고, 아유 수고합니다. 예, 일고 아니에요. 예, 아이고. 예. 일부러 이장님 여기 계시대는 한. 아이고 예. 왔죠 왔지. 예. 비석이 하나 있던 해가지고 예, 예. 그 내용도 한번 잘 들어볼 겸 해가지고 예, 왔는데 예. 어떤 고라쳐 주. 아 예예 예. 예. 이없어요 거치 가봅죠 예. 예예. 예. 그러면 아니 어디 가까운 데 과? 아 예예. 예. 바로 이디우다. 아. 예. 긴. 이 비석은 어떤 비석인 거예요? 그 저 옛날 그 1728년도에 호남 지방에 그 밀란이 일어나서 나라에서 진압을 못하니까 예. 우리 마을 출신 이 오웅태 의사께서 지난번 흉년을 당하여 굶주릴 때 우리 숙종대왕께서 특별히 곡식을 보내어 은덕을 베풀었으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처지를 보전할 수가 있었으니 모두 임금님이 내려준 바가 아닌 것이 없다. 전날 구하나해 준 은혜를 생각하여 가지런히 전쟁터로 나아가 적진과 맞부딪혀 우리의 임금님께 보답하지 않겠는가? 아싸! 전하, 제주 오웅태라는 자가 지난 이인자의 난 때 의병을 일으켜 제주 민속으로 하여금 마땅히 어버이와 임금을 위해 죽는 것이 옳은 의리임을 알렸사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널리 알려진 바가 없어 공을 치하하심이 어떨까옵니다. 오웅태를 의사라 칭하고 행적을 편찬하여 후대에 길이 남기고 마을을 지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머리를 숙이게 하여 존경케 하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에, 후세들에게 그 존경심과 그 애양심을 키우도록 에, 그렇게 왕이 직접 명령을 한 그런 자리입니다. 예. 그럼 저 이장님도 차 탄가당 세왕 내령 전령 갑니까? 차 버스 탄갈 때는 못하고 예. 그냥 여기 앞으로 지날 때는 잠시 이렇게 좀 예, 목례라도 예, 회상이라도 좀 해보고 그럽니다. 아. 예. 공통 미션 제가 면이모루라는 데를 맡아서 이렇게 왔는데요. 모루 이거는 이게 제주어에서 이렇게 점이 있는 거는 아 발음이 나더라고요. 그래 마루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마루가 있나 아닌 모루 정말 모르겠네 이거. 아 이거 참. 아이고 이거 미식어 여행 가는데 그걸 모르고가 이거 허전하면 영 아랑 와야죠. 엠 한번 맞음이나 없어. 그 어떤 일일까. 마루 면이 머루 제주도에서는 머루를 동산이엔 험니께게. 아 죄송한데. 예. 누구신데? 아이고 난 요 동네 사는 아줌마이우다게. 아니 외방 사람 닮은 게 여기 이거 머루 모르는 거 보나니. 예, 그러니까요. 천천히 알려주세요. 하나. 야 경호게 없어. 네, 헌집절이 걸없어. 여기서 어? 제주어를 하영 과쩐 했자. 시간이 오신 거 닮은 게 이 어른들 제기제기 간단 보나네게. 제기제기가 무식한 줄 알아지 쿠가? 제기 이거는 제기차기 할 때 한 발로 차잖아요. 그러면 양발차기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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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빨리 빨리 하니까 게 재기재기는 빨리 빨리 하라. 야, 너 재기재기 일하라. 에, 여기 떨어야 지금 공부 없어. 여기에 예 면이 모르는 그럼 어디 있나요? 면이 모르는 건 이거 돌동산이나 이래 이 앞뜰에 없어. 이 앞뜰에 오면 다 돌로 되어 있으나냥 강 보면은 요 앞이가 맞닥인데 이거 다 돌동산. 이거 돌동산 모르는 건 돌이 많은 곳을 돌동산. 거의 다 이거 돌하니까 법서 강법서. 이게 언제쯤에서 신인 하면냥 요 맨이 머루엔 한 게 그 가부 계획할 때. 가부계요? 예, 그때 여기 주민자치 그 저 조성이 되연에 그 향약 여기에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 주위에 한 100여 명이 모여네 얼굴을 느영나영 보멍. 이 동네 생활하는 거나 읍행정이나 모든 것을 여기서 인원하면 맨장 풍원도 뽑고 니장도 뽑고. 네, 오늘 제1회 회의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안건은 이현배가 예. 과연 어떻게 하면 예. 제주어를 잘할 수 있을까에 관한 회의입니다. 예. 그건냥 저기 시장, 오일시장 있을 게. 아, 오일장. 오일장에 그런 데 강 보면 아주망들이 아작은에 양 이거 얼마과 이거 감적과 지스리과 경험은 양 이거 얼마보다 하면 그때 알아들어야 되죠. 시장에 자꾸 가야. 오일장에 가서 예. 많이 어른들과 예. 대화를 해라. 예. 이게 첫 번째 이제 해결책이군요. 예. 그러면 오일장에서 예. 꼭 알아야 하는 그 말, 예. 단어, 예. 단어나 뭐 그런 문장 예. 좀 알려주시죠. 요거 얼마과 허금만 깎아줍서. 이거 얼마과 허금 예, 깎아줍서. 허금 예. 펍서, 허금 펍서. 허금 펍서. 예, 조금 펍서. 깎아주세요. 예, 하여 많으면 하영 펍서. 그럼 제가 예. 오일장 강방왕 고라죽구다. 예, 고맙수다 개민 강방왕 나한테 그 말 잘 고라줍서 양. 네, 알겠습니다. 이야, 이거 담미 그대로 남아있어. 이야, 이거 뭐 담이 이거 담쟁이들 이거 이신거만 이거 담이 이치로 오래된 건게. 야, 근데 이거 담 말고 또 저기 성담도 있던 들으신디? 아이고, 아이고, 빨리 삼촌 만나 삼촌신디 물어봐야지. 나 여기서 영 멍켈 데가 아니로구나. 아이고, 빨리 가야 돼. 어르신, 여기 저 남미밭단길이랑 좋댄나? 예, 남미밭단길 쭉 돌아다니면은 다 팻묵도 그 설치되고 예. 그 볼 수 있어요. 그 사삼 때 예. 삼촌네 집 어디 어느 편이 그 저 그 성담 둘른 거형 뭐에 이때는 드러내 왔수다게. 그 소삼 때는 여기 안 살고 예. 요 한 100m 가면은 거기 살았어요. 그럼 이 성담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 수가? 성담 길이는 저 2km. 2km. 예. 그냥 마을을 다 감쌌구나 예. 마을을 1차적으로는 감싸죠. 그 밖에 때 35가위가 있었는데 예. 그들이 다 들으려면 호나호나 다 삐져 놓으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안에 들어오라. 아, 들어오기 예. 싫다. 지금 저 가근에 저 그 사담 때 만든 예. 성담을 그 허금 거리쳐 줍소. 예, 들어볼 걸라 그래. 다 들어봅소. 예, 예. 이게 옛날 서삼석권의 성담 남아 있는 성담인데 2km 주위를 다딴 요것만 요것만 남아 있고만 딱 또시 단물에 가져가 버렸어. 아, 그러면 삼촌, 그러면 이 저 성담은 그대로 남아 있던 거네. 옛날 그대로네. 네, 옛날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이거 아, 어서 접으면 지금 안 돼. 어디 가도 봤답니 이런
석담은 안 남았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참 우리 저 제주도 저 사람들이 이런 걸 양 잘 보존해야 돼 마시게. 아, 보존해야 문화재로. 문화재는 아무튼 어떤 보존을 해야 주게. 예, 예. 그게 옳은 말씀이에요. 어르신 뭔데 여기까지만 가르쳐 주는 양 난 참 이 현장 반에. 아, 우리 강 선생님이 다니는데 따라다니면 역사를 전부 말씀해 드려야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난산리 삼촌들 노래해 주면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우리는 잘도 하다해. 야, 이제 많이도 많이 네. 웃었지만 네. 이렇게 환하게 잘 웃으면서 손 흔드는 게 이게 어른들은 쉽지 않은데. 난 처음에 유치원 아이들이 온 줄 알았어요. 아, 그만큼 해맑고 순수하게. 근데 아까 나 만나보나 마음들은 진짜 유치원 아이들보다 더 해맑다. 그러니까. 아, 이게 우리 마을에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사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해맑고 순수한 웃음을 가졌다는 거. 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몸도 마음도 유쾌한 여러분들의 이제 노래소리를 한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번호 1번 오동언 아버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박수!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세. 못다한 정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님에 계시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이 저 노래하려 오는 막 떨립디가. 아, 떨리고 말고 마시. 달달 떨릴 맛이. 아, 달달달. 예. 이리 이런 데서 노래하는 건 처음. 처음은 아니고다 뭐 몇 번 부르긴 했는데요. 어디서? 예. 뭐 여기저기서 불렀죠, 뭐. 어디서 불렀대가? 저 아, 행사장 이런 데가 노래 자랑하는데. 그렇죠. 그 상도 타납디가. 상까지는 못 아니 그걸 또 물어볼 걸. 아니 제가 듣기에도 상탈 실력은 아니다. 걔나 걔나. 그걸 물어보면 안 되고. 내가 노인회장으로서 내가 앞으로 우리 난산이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런 포부 또는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될 수 있으면 봉사 마음을 가져가지고 분위기 조성을 잘 해가지고 서로 간이 오해 없도록 이제 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이 가면 잊어질까 세월아 나를 해다오 눈먼졌어 가수죠, 진짜 가수. 예. 이 어른이 가사를 안 봐. 아, 맞네. 가사를 안 봐난 이래 배려, 저래 배려, 이래 배려. 그냥 난 가사 한 방도 잘할 수 있다. 그렇지. 가사를 외운 사람만이 세경배를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다 외웠지야. 예. 아, 경하라면 이디만 보컬 이래 갔당. 악단장 가난 이 어른은 나팔 불기 바쁘난 애 이래 취하부도 이러한 나가영 봐주니까. 아버지는 어디 간? 여기 왔어. 여기 어디 어디? 아, 앞에서. 아이고 이래 없어게. 하영 노래 잘나는 할망 하고 사는. 아이고 참. 이래 없어 이래 없어. 걔도 할망 이제 꼬지. 참 아이들 키우자는 속았고. 참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사랑해 이런 거 한번 해야 될까 이거 하기. 할망 이때까지 고생해 많이 저 어렵게 살아와가지고 참 말랄 수가 없었다.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에게도 박수. 어머니 건강하시고. 자 이제 세 번째 가수를 모시겠습니다. 세 번째 가수 네. 오길삼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만나지 말자가 명세한 날
있던 거 그대도 울지 말고 돌아가다오 그대도 돌아가다오 깨무는 그 입술 보이지를 말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막 조수다. 아? 아니 목청이 막 좋다게. 야. 노래를 잘할 수밖에 없은 게 마을이 조용하고 밭대강 일러당 아무도 없을 때는 노래를 푼대는 아니. 아, 노래합니까? 밭에서 일러당. 밭에서 노래한테 막 소문났을 때다. 흥생이 어쩔 수 없어. 예? 흥생이 어쩔 수 없게요. 아, 흥생이 어떡해요. 그만큼 노래를 좋아. 좋아하고. 예예 예. 젊을 때도 이 노래 옛날엔 노래방이 어서나 숙해. 그것을죠. 그럼 옛날에 어디 가 노래 불고 옛날에 노래 부르고 좀. 노래 불러장으면 이제 밭디강도 흥생이 없고 집사도 하고. 아. 우리 저 자녀분들한테 한마디 하십시오. 예. 야, 아버지. 이 남삼녀 자녀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좀 손녀들 손자들 건강하게 잘 키워주는 게 예, 좀 친정 아버지 어머니로서는 그반은 더한 행복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건강하고 성실하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고향이 원래 어디 거? 태난디는 저 수산 일이 고장. 아 원래 사삼 사건 때 신양리 가서 살다가 해녀질도 하다가 여기 결혼하고 왔어요. 아, 경인 이리 살고는 난산 이제 완전 고향 아닐 거야. 고향. 우리 저 어머니도 마지막으로 자녀들한테 네. 한마디. 미경아 어머니 TV에 나왔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연어매 이하루는 이하루는 혼두 번 한 솜씨가 아니라 아니 우덕이 이 노래 제가 시집 오기 전에 네. 불러놨던 노래라 시집 오기 전에 네. 어디서 소랑밭에서 아니 소랑밭에서는 아니고요 아니야 그냥 그때 배운 흥얼 나머네 교본 아까 막 나인 댄스도 춤추는 것도 막 좋아했다야 네 제가 원래 기공부터 해서 저 아하. 2006년도 부녀회장 하면서 배워서 지금 뭐 자격증 그런 거 다 따고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우리 저 부녀 회원 여러분들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 힘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저 삼촌은 노래 허전하면 막 안 떨릴 때가 안 떨립니다. 예. 아, 근데 우리 삼촌 젊을 때 지금도 곱수다마는 하, 이거 젊을 때는 막 고하시고 개매 야? 걔는 어떤 게 제어 어떤 게 남자 하나 만난 시집가서 걔게 연애 결혼했을 때가 어우 쓰다게 아 중매로 예. 걔 동네 오빠래는 뭔가 씨 예. 소문 다 나십디다 예. 그럼 저 방송 나온 기념으로 우리 저 우리 남편한테 한마디 없어? 네. 여보 사랑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지금처럼 곱게 잘 많이 웃으시면서 예.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이란 나무도 인생이란 나무도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도 멋지게 키워서 내 품에 안고 가 당신 품에 안겨주고 싶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야. 어머니도 아주 네. 동네에서 인기가 최고 개미. 인기가 최고. 빠마을엔 어디강 험입과? 어디강 험내가 미장원이가 어디 미장원 어디 미장원? 저 아이고 나 그 어디 동남강 동남 무슨 미장원? 미드파 저 미드파 원장아 다음에 헷갈랑 이거 호금령 올라오게 잘 하라 멜싹 해변하라 이거 머리 안 돼 이거 얘는 이삼촌을 잘 본방 이삼촌 형 북박 저 북삭하게 저 삼촌은 조금 북삭하게 해야 돼 어머니 너무 다 이 멜라져 이걸 호금 훑은 걸로 몰라 이걸 이 이거 언제 없대가 언제 이거 한 3개월 됐어다 아 3개월 됐 이제 또 아 이제 새로 해서 허리 각혀 난 내는 허리 가쿠다. 내려. 아기 온 3개월의 혼보는 회사들에게 예. 다 멜레 사잡으라. 예. 어머니도 어쨌든 저 건강하게 오래오래 노래도 많이 부르고 없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일단 줍소 이제. 아기나. 예, 우리 마을은 여러분들 그 낮에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정말 그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예, 이 사방이 이제 오름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아늑하고. 에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아, 그러니까 주변 환경 때문에 예, 예.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웃음을 웃을 예, 수 있다. 예. 자, 우리 행복이 넘치는 마을 난산이 화이팅!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